하초딩 탐구생활 초이슈 종이삼촌 MC 조우종입니다. 자, 우리 초토단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예. 아, 다들 잘 지냈죠? 우리 설이 언니 오빠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때요? 오랜만에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녹화를 했잖아요. 네. 채경이는 1회 방송 기억 남는 거 뭐 있어요? 채경아. 저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애깨 대결을 끝나고 나서 우리 채경이가 채경이가 아니 그러면 안 가져가지 채경아. 채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채경아 네 건지 몰라갖고 내가. 지금 괜찮아졌죠? 네. 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그쵸? 그 애깨는 잘 갖고 갔죠? 네.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아, 채경이가 괜찮아졌으니까 저는 뭐 괜찮습니다. 초토당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제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쪽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안 보입니까? 초딩, 네 꿈이 뭐니?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역시 지금 한 자리가 비어있죠? 네, 구초딩! 예, 구초딩 자리. 오늘의 구초딩은 누구일지 초탄 여러분 궁금하죠? 네. 네. 자, 초이슈 두 번째 구초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초딩, 차우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우르입니다. 여러분, 차우르 씨는 중국의 묘족 출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묘족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예, 묘족이 중국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중국. 그중에 한 민족이죠. 중국에서 민족은 56개 있어요. 와. 네, 56개 있는데 소수 민족은 55개예요. 그 55개 중에 한 민족. 아. 그 액세서리 많이 예쁘게 이거, 화려하게 하고 차오르 이런 이거 맞아요? 인도쪽 아니에요. 인도 목을 많이 쓰고 이렇게 네, 그거는 외우 알죠. 인도쪽 그 네. 신장 그거 신장 위구르 외계인쪽 위구르쪽 저는 이제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아, 일본아. 아, 그럼 묘족 출신 1호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초 연예인 아니에요? 아,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 중에 제가 혼자만 묘족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유일한 거구나. 맞아, 희귀템. 희귀템 알아요, 여러분? 네, 당연히. 알았죠. 지금 그래서 얼굴이 TV에 나오는 꿈을 이룬 거예요? 네, 이루었어요. 네. 그 기분은 어때요? 꿈을 이룬 기분? 하고 싶은 직업이잖아요. 네. 하고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직업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도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맞아요. 요즘 초딩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가 요즘 장래희망, 과연 요즘 초등학생들은 장래희망이 뭘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5위가 군인, 4위 운동선수, 3위 의사, 2위 요리사, 1위 연예인이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왜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이유는 뭘까요, 송하나? 그 아이돌 프로그램 같은 게 네.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 보고 연예인이기 보다는 뭐 아이돌이 되고 싶다, 아.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돌. 연예인이 되고 싶다가 보다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네. 저희 학교 애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땡튜브 크리에이터를 원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 우리 학교도요. 그 땡튜브의 네. 크리에이터 네. 제 1인 방송 네. 같은 거 네. 하고 네. 아. 지금까지는 초등학생들의 꿈 장래희망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초토단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꿈꿨던 것들, 그 직업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직업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엄청 인기가 많았던 직업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진부터. 짠! 자, 옆으로 돌려야 했네. 자, 이 사진입니다. 아, 알고 왔다. 자, 맞춰보세요. 뭘까요? 무슨 직업일까요? 에바! 근데 옛날에는
어떤 네. 어, 아줌마 아니면 언니들이 네. 오라이 오라이 하잖아요. 자, 그 직업 이름이 뭘까요? 버스 오세요. 버스 오세요 아닙니다. 버스가 들어가요. 버스 뭐뭐 뭐. 버스 표사세요? 뼈 아니 직업 이름이라니까요. 네? 버스 뭐뭐 양. 버스 내부 양. 양. 버스 티켓 양. 티켓 양 아니에요. 버스 내 고양. 버스 염소 양. 염소 양 아니야. 염소 양. 해봐. 버스 커먼 커먼 앙. 야 니네 왜 갑자기 예능하고 그래. 얘는 소개해주세요. 안내 양. 버스 안내 양. 정답입니다. 야 이현이가 맞췄네. 저는 이 버스를 탔던 세대거든요. 아 진짜요? 예, 안내양이 계셨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다 내렸다 싶으면 가산 내리실 분 없으면 오라이 땅땅땅 치고 문을 자기가 빵 닫고 방력 넘치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어? 월급이 네. 당시에 9급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았대요. 아, 네. 월급을 그래서 따랐구나. 그때 버스 안내양만 2만 명. 네, 굉장히 많은 거죠.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버스 맞아요. 안내양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여러분 네. 드립니다. 짠. 아, 하네. 알겠다. 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서. 라디오 DJ. 네? 아닙니다. 라디오 DJ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러니까. 자, 요거는 제가 동작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서관 같은데.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잠깐 기다려요. 시계 틀어주는 사람. 시계 틀어주는 사람. 근데 뭐라고 근데, 뭐라고 그래? 아, 그게 라디오 DJ. 아, 맞아. 12개? 12개? 어머머머머. 별이 빛나는 밤, 그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쫑이에요. 어, 야, 저는 라디오, 라디오! 오늘은 왠지 여러분과 함께 이 더운 날씨에 팥빙수 한 그릇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동작 힌트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이거 라디오 DJ. 에바. 저는 오늘, 여기 방송국 오면서 들었는데 라디오 DJ 아니에요. 라디오 DJ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FM DJ. FM DJ 아니에요. 아. 주원이. 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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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투쇼. 아니, 컬투가 뭐니. 컬투가 저희 컬투. 주원이. 오디오남. 오디오남? 그거 뭐야, 오디오. 오디오남. 오디오. 차도 마시고 이렇게 뭐 그런데요. 아, 모두 팔고 차로. 카페 DJ. 카페 DJ 거의 비슷한데 옛날에는 카페라고 아. 안 그러고. 자, 승환이. 차점 DJ. 차점 DJ. 차점 DJ. 정답입니다. 가방 DJ. 가방 가졌어. 음악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줘요. 그러면 이분이 그 요 종이 쪽지를 보고 네. 사연도 읽어주고 음악도 여기서 꺼내서 틀어주고. 근데 여기 인기 있을 것 같다. 가방 직업인 것 같아. 그쵸.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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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봤어요? 그 7박사 응답하라. 응답하라. 바늘이 있어요, 바늘. 맞아요. 그 마스터 그룹이 돌아가는 거. 지금 그걸 읽어가지고 음악이 나와. 그 레코드판이죠. 레코드, LP, 레코드판. 이거 구하기 신기한데요. 구하기 힘들죠, 요즘에는. 진짜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집집마다 오디오가 보급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LP 대신에 CD를 사용하게 되면서 추억 속으로 사라진 이 다방 DJ. 세 번째 그때 그거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최고난도 문제! 비행기 자동사? 컴퓨터! 컴퓨터라고요? 직업 조종실이에요? 직업 이름이에요, 직업 이름. 몇 글자예요? 이현이. 전화 교환업. 예? 전화 교환업. 정답입니다! 아, 비행기 사회책에 있어요, 사회책에서. 사회책에 나와요? 상명수에서 뭔가 본 것 같아, 지금. 샤오로는 중국에 전화 교환원 있습니까? 옛날에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네. 그거 영화하고 드라마 네. 중에 많이 나와요. 이거 전화가 다른 데에서 오면 다른 사람한테 전선 같은 걸로 전화 연결해주는 직업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은 그걸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어디에 전화를 걸고 싶다. 번호를 얘기해주면 거기 전화를 대신 걸어주고. 우와, 되게 네. 재밌겠다. 이게 전화 교환기거든요. 네. 근데 전화. 번호 많잖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와. 머릿속에 어디에 어디요? 어디 몇 번이요? 하면 바로 연결해줘요. 근데 이렇게 힘든 직업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은 휴대폰이 있고 네, 그리고 맞아요. 그전에는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아, 이때는 집에 전화기가
조금 삼촌처럼 좀 사는 집에만. 예. 네. 아 진짜요? 전화기 네. 있었어요? 예. 네. 우와, 전화를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전화 한 통만 쓰고 전화 쓰고.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인기 직업 또 뭐가 있으세요? 전당포 알아요 혹시 전당포? 알아요. 네, 알아요. 전당포 아저씨에서 원빈이 나 전당포 한다. 아무 말도 없이 한 적조차 없이 아저씨 봤어요? 아저씨 19세 아니에요 그거? 아, 청불 그래? 아니에요 그거? 아니, 청불인데. 아, 역시 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전당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옷이 있잖아요. 옷을 맡겨요. 그럼 거기서 돈을 줘. 그럼 그 돈을 나중에 쓰고 돈을 갚을 때 옷을 돌려줘요. 하면은 돌려줘. 대출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 예, 옛날 대출 기반. 차오르도 이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직업이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인기가 있었다는 게? 맞아요. 그 생각 많았었어요. 있는 직업은 또 없어진다. 없는 직업은 또 다시 생긴다. 그쵸. 그래서 인생 참 묘한 것 같아요. 이 세상도 묘하고. 그래서 차오르 묘족이잖아요. 아, 묘족이네요. 참 묘하죠? 묘하죠. 묘해요. 아, 묘해요. 그래서 예. 영원한 게 딱 하나예요. 뭐요? 딱 그 열정. 뭐 힘.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열정. 네네네. 네,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초토단도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미래에 없어진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주원아. 네. 노벨 물리학상 타야 되는데 과학자라는 직업이 없어져. 로봇이 다 해, 막. 우와, 로봇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 아, 그럼. 그럼. 와, 똑똑하다. 로봇도 로봇이 만들어. 그럼 로봇도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로봇을? 네.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인기 많았던 직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초토단 멤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우리 초토단 멤버의 꿈을 카메라에 담아왔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